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 204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집행부와는 별도로 때로는 견제하고 협력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각이 되어 행복한 화성시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화성시의회는 의원 발의 조약 52건을 포함하여 총 21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등 현안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예산을 포함한 4차례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시정질문 11건과 5분자의 발언 13건을 통해 시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법규 연구단체 등 4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정책 연구와 토론을 통해 화성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회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화성시의회는 1년 전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 안정을 최선의 과제로 삼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시민의 마음을 심도 있게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화성 시민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쏟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화성 시민을 믿고 지지해 주신 화성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직 시민이라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화성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노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